좋아요, 구독! 자, 그럼 이어서 수혜주들 차례대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동메달 종목은 캐시 네. 코트렐입니다. 캐시 코트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뭐 탄소 중립 이야기 나올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 오늘은 배터리잖아요. 예.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배터리 부분하고 연관성은 차세대 이제 배터리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나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전지가 차세대 전지로 이제 부상이 된다겠죠. 그래서 이 바나듐 관련된 부분에 어떤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 회사는 현재 연결 대상 자회사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주회사로서의 또 프리미엄도 좀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 현재 모의사가 좀 따로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다른 자회사가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보면은 분진 처리 설비, 가스 처리 설비가 대표적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오염, 공기 오염을 극복하는 기술에 대한 어떤 설비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뭐 이제 전기 집진기, 요구와 집진기 뭐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 관련된 분진 관련된 저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가스 처리 설비 중에서 뭐 탈황 설비, 탈질 설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선박용 배기가스 설비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친환경이 좀 되고 되면은 현재 조유황 어떤 유황유 같은 경우에 황을 많이 이렇게 배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현재 저감 장치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선박 엔진에서 부착하는 약간 스크로버 장치에 대한 어떤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부분들은 선박용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 요거에 대한 부착을 통해서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 좀 일어나게 되죠. 현재 선박 규제가 굉장히 좀 엄격해지고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석유로 저유황유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탈황 설비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 좀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은 탄소 포집 관련된 탄소 포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정유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다 탄소 포집 장비를 갖추는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해 보겠죠. 그중에서 탈황 설비 과정에서 보면은 바나듐을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질리 분해 탈황 시설. 그래서 대표적인 바나듐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계속해서 4,000원대에서 지루하게 좀 하락을 좀 해서 거의 한 3분의 1 도망이 났죠. 근데 최근에 상승사파의 이제 십자 도정 형태를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시세를 보이려 하는데 뭐 캐시 코트레일이 2차 전지로 알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아무래도 뭐 조용하게 되겠지만 또 순환매로 일어나면은 캐시 코트레일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메달로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차 전자면 대표적인 종목으로 엮이진 않았었는데요. 탈황 과정에서 바나듐이 좀 생성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바나듐 전지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동메달로 선정했다라는 점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은메달 종목은 EG입니다. 은메달 종목 EG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그나마 좀 2차 전지에서는 좀 들어볼 법한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예. 포스코 협력사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기업 자체만 봤을 때 고순도 산화철을 세계 시장에서 1위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어떤 점 때문에 은메달로 좀 꼽아주셨을까요? 예. 일단 산화철을 생산한 건데 2차 전지의 산화철은 LFP 배터리의 산화철은 아닙니다. 어디에 쓰이냐면은 2차 전
모터에 쓰이는 부분이죠. 모터에 이제 페라이트를 만드는 온소재가 현재 산화철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LFP 배터리에 그 올려인 산화철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온소 기호가 좀 다르다는 거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를 드린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회사 이지. 이지 메탈이라는 회사에서 희귀금속 중개무역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화바투류 현재 바나듐을 현재 생산 유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또 떠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한 이차전지 관련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실리콘 응용제 이제 카본 코팅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응급 현재 그 흑연을 좀 대체를 하면서 리튬이온을 많이 수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피 팽창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많이 쓰일 수 없습니다. 그걸 카본으로 코팅해서 부피 팽창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리튬이온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3만 원에서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만 원까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올라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은메달 함께 살펴봤습니다. EG라는 종목이었고요. 자회사로 EG메탈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듐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부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금메달 만나봐야 될 텐데요. 일단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힌트 좀 주시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자, 힌트는 현재 케미칼이다. 케미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학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화학 업종으로 많은 분들께서 좀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메달로 선정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업체 부분들은 일반적인 내용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가소제, 합성수지, 생활화학, 현재 어떤 그 부분들을 화학 업종입니다. 특별하게 바이오에너지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거를 말을 한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수소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수소 저장 탱크라는 걸 만들고 탄소 카본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현재 피복을 좀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성장 소재 생산도 같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 섬유로 만드는 여러 가지 탄소 섬유를 가지고 자동차 외장재나 이쪽으로 확장이 되는 추세 있죠. 광화 플라스틱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용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은 뭐 부수적인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재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응급제 바인더 부분들의 생산을 생산이 임박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특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1차적으로는 첫 번째 재료가 응급제 바인더 양산 임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나트륨 전지 국내에서 연구하는 것은 학술계, 연구 학계밖에 없고 산업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트륨 2차 전지의 양극재나 응극재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현재 양극재 외에 응극재 소재로 하드 카본이라는 물질을 응극재로 씁니다. 물론 LFP 배터리나 아니면 삼원계 배터리는 흑연을 현재 응극재로 쓰죠. 근데
이 업체만이 유일하게 하드카본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2차전지의 어떤 소재 부분들도 좀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수혜주로 떠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만약에 나트륨 이온 전지가 현재 중국 시애틀에서 상용화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이 업체가 대장주가 되면서 나머지 어떤 2차 전지의 또 소재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유일한 현재 나트륨 2차 전지의 수혜주, 응극제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최고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